안방극장에서 연기력을 입증한 박유천. 봉준호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 해무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박유천이 출연을 확정 짓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영화 해무는 봉준호 감독이 처음 제작하는 작품으로 제작비가 거액 투입되는 2014년 기대작이죠. 박유천은 선한 동식역을 맡아 대선배 김윤석과 대결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야. 원래 동식역은 송중기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군입대 문제로 박유천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 취미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불편합니다. 박유천 측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충무로에서도 박유천의 진가 입증될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투데이였습니다.